개다. 주인의 지시에 따른다. 돌아왔군.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실은 내가 실수를 하고 말았다. 아무래도 그 뒷수습을 네가 해줘야 할 것 같다. 통신 시장, 그쪽의 상황은 어떤가? 내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될 줄이야. 나는 지금까지 계속 홍시영 사정의 지시에 따라 또 하나의 드라곤 타입을 추격하고 있었다. 그런데 결국 그 드라곤 타입을 놓치고 말았다. 드라곤 타입은 지금 플레인 게이트의 내부, 즉 용의 영지 쪽으로 도주한 상태다. 어머? 당신도 실수 같은 걸 하는 사람이었군요. 그게 아니면 다른 생각 때문에 잠시 한눈을 판 건가요? 다른 생각? 어떤 다른 생각을 말하는 거지?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에요. 너무 신경 쓰실 것 없어요. 어쨌든 곧바로 나도 게이트 안에 들어가서 계속 추격을 하려고 했으나 홍시영 사정이 이를 저지했다. 그리고 드라곤 타입의 처리를 너에게 맡기라고 지시했지. 왜 내가 게이트 안에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한 건진 모르겠지만 지시는 지시다. 그래요. 지시는 지시죠. 그렇다면 제가 당신 대신 들어가서 놈을 처리하면 되겠군요. 맡겨주세요. 이 세상에 만바씨는 한 명으로 족하니까. 아무튼 이번 일은 미안하게 됐다. 실수를 한 점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미안하다. 어머, 지금 저한테 사과를 하신 건가요? 사람이 너무 바뀌신 거 아닌가요? 사람이 지나치게 바뀔 때는 그 사람이 죽기 직전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군. 지금의 나는 일종의 죽음을 눈앞에 둔 걸지도. 이상한 말을 해버렸군. 지금 한 말은 잊어버리라. 어쨌든 지금은 드라곤 타입의 처리에 집중할 때다. 즉시 출동하도록. 그래서 드라곤 타입을 처리하는 거다. 놈은 지금 용의 전초 기지에 있다. 죽지 마라. 아직은. 무슨 일이십니까, 대원님? 지금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무슨 일로 날 찾아온 건가요? 이만 돌아가 주세요. 도와줄 일이 있으면 뭐든 말하세요. 도와줄 일이 있으면 뭐든 말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행동하세요.